서승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무서운 동경대학교 K-마이스터스쿨 엄두추가 학교님 축하드립니다. 호플리텍대학교 호암캠퍼스 이정현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수능대 직원 이영은 원장님 유명선 기술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국 특성화고 교장회의에 이재근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업계고등학교 교장회의에 노진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교육회 선정회 권성결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능의 선수협회 회장 권혁유입니다. 먼저 제2차 참여 포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축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패널분들과 고용노동부의 윤수경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년들에 대한 자부심과 기능 경기대에 대한 애정으로 제2차 챔피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정말 어서 오셨는데 영광입니다. 서울입니다. 2021년 국제기능 Thank you, World Skills, CEO Mr. David Hoy, on your wonderful message. 전체적인 검사 배경은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입사를 해서 우리나라 뿌리 산업과 또 정치적 산업 발전에 그동안 크게 기여를 해왔고. 대외 운영과 선수를 축적된 노하우가 이미 기능 경기, 저희가 지난 53년에 이런 분들의 노하우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여전히 선수 대우와 지도위원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능 경기에 대한 낮은 사회적인 관심 또 참가자들의 낮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는 세대가 여전히 사회적 낮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의 진입 장벽으로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장만 넘겨주시고요. 요번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죠. 4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수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력있고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도쿄올림픽하고 군 문제를 한 번 해결했어요, 지금. 그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이 선수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국부체육부대가 상무부대라고 불리는데 이 취지는 여기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국군기능부대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그 정비대대에다가 조그만 장비만 갖추면 국군기능부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대회까지 치르고 평가전 치른 애들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친구들이 군대 입대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 8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국제 기능대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군 기능부대를 만들어서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